옛날에 그 GOD와 함께 만들었던 그 핫도그. 야, 근데 뭐. 어떻게 만나서 오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. 우리는 오는지 몰랐거든요. 누가 봤는데 얘 맨날 핫도그 얘기하거든. 야, 그럼 너 진짜 핫도그 한번 해보라고. 왜냐면 이게 핫도그 먹었는데 이제 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내가 핫도그를 집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 해줬는데 어디 보자. 야, 먹어봐. 맛있어? 야, 먹어봐. 맛있어? 약간 옛날에 먹으면 빡빡해지면서 입안에 수분을 다 빼서 뭔지 알죠? 그래서 안 먹으면 안 생겨. 최대한 자기 침을 끌어내. 쪽쪽하게 만들어 음식을. 추억의 맛이지 뭐. 오래 씹어야 되니까. 하루 종일 씹는 그런 느낌. 딱 그 느낌이야.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예인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딱 먹었을 때 그때 그 시절로 갈 수 있고. 형 그러면 혁이가 해준 거 핫도그 먹어본 거야? 옛날에? 먹었지. 맞아. 지금 그때는 그 입에서 수분을 야, 눈가락이 비를 들어간다. 다 이게 성수기처럼 수분을 다 빼서 입이 똥구멍이 돼버리는 거야. 이게 야구 장갑이네. 야구 장갑 먹는 것 와 이거 야구 장갑이네. 야구 장갑 먹는 것 와 이거 야구 장갑으로 야구 장갑 여기 야구 선수 일러 야구 장갑 드셔 보셨어요?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. 잘하시다. 아니, 장혁 씨가 20몇 년을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하셨는데. 근데 솔직히 얘기해줄까? 얘는 고 부위, 그 곳만 넘기면 맛있어. 빡빡한 거만 넘어가면? 빡빡하면 왜냐면 입에 있는 지금 내 내장에 있는 침이 다 올라와서 소화를 시켜서 넘기면 소야 소태 지금 예, 올라와서 들어갈 때 다시 근데 한번 넘어가면 저희 어렸을 때 소세지 이렇게 하나 넣고 엄마 계란 넣고 케첩 막 뿌려가지고 아까 그거야. 생각나. 난 그거야. 그렇게 만들려면 이 고급 빵이 없이 그냥 토스트면은 괜찮은데 요 깨새끼들 때문에 깨입니다 여러분. 깨새끼 때문에 강아지 아니고요. 게임이다. 깨 장의 선택이 원래 이걸로 안 했는데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 밖에서 좀 너무 아깝다. 근데 이 소세지랑 피클 그것 때문에 살아. 아 그치. 근데 두 분 다 먹는데 왜 안 삼켜? 형님들 왜 안 삼켜? 이게 항상 예전에 배고파서 그래요. 몇 번 못 먹어서 항상 음식을 다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. 아 우리는 음식 남기면 지옥 가요. 그거는 우리는 남은 거 다 먹는다. 우린 케첩도 봉투에 갖고 끝까지 이빨로 해서 쫙 짜 먹지 않으면 지옥. 다 드시면 대박일 거. 다음 요리도 꽤 많거든요. 아 그래요? 여기 또 있다 그랬잖아요. 와 다 먹었다. 우리 지옥 가겠는데.